점화 손잡이 회전 시 따다닥 하는 스파크가 안 튀거나 점화가 되지 않나요? 가스 중간 밸브를 잠가주세요. 가스 중간 밸브가 열림 상태에서 점화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가스가 공급되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정확히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멀티 콘센트를 사용할 경우 전원 램프 점등 상태를 확인 후 메인 차단기가 오프 상태라면 차단기를 ON 해주세요. 오래된 멀티 콘센트는 새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제품 잠긴 버튼에 램프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일 잠긴 버튼에 램프가 켜져 있다면 3초간 터치하여 잠금 기능을 해제해주세요. 점화 손잡이를 돌려 따다닥 하는 스파크 음이 들리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점화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따다닥 하는 스파크 음과 함께 점화가 됩니다.